항공기 기계 부품에 1조 원대 필로폰을 몰래 숨겨 들여온 일당이 3건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은 404kg, 무려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국내 마약 밀수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 컨테이너마다 커다란 나무 상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상자를 꺼내서 뜯어보니 대형 철제 부품이 비닐에 꽁꽁 쌓여 있습니다. 항공기 기계 부품입니다. 절단기를 이용해 막힌 부분을 잘라내니 흰색 덩어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압력을 가하자 하얀색 가루가 담긴 뭉치가 계속 떨어져 내립니다. 3kg이라고 쓰여 있는 이 뭉치, 필로폰입니다. 부품 한 개당 필로폰 뭉치가 15개씩 숨겨져 있습니다. 35살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2월과 작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했습니다. 내부가 금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속에 비어 있고 마약이 은닉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압수된 필로폰은 무려 404kg, 시가 1조 3천억 원 상당으로 1,35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 밀수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필로폰의 최종 목적지는 호주였는데 지난 5월 호주 세관이 같은 수법으로 밀수된 필로폰 500kg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세관은 해외 체류하며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도주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